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2 2014년 6월 28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핵심 소재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긴장감이라는 건데요. 자, 긴장감은요, 우리의 많은 부분의 흥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연극이나 소설도 종종 우리의 이러한 흥미를 빼앗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 우리 줄거리를 미리 알면 어떻게 되지? 스포하면? 그럼 흥미가 좀 떨어지잖아. 그래서 미리 사전에란 뜻에서 맞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봤더니 이제 예시가 나와요. 고개단, 서커트 고개단이 예시가 나오는데 이러한 긴장감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야. 뭐할 때? 그들이 묘기를 성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실패를 합니다. 자, 수행, 여러 번 수행하기 위해서 실패를 일부러 막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긴장감이 막 고조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이 증가합니다. 오프닝 씬에서도 자, 배치된 그 굉장히 의도적인 방식조차도 어디에 그가 오프닝 씬에서 배치해 놓은 이것은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기대감을 증폭되죠. 자, 그 얘기 계속하고 있으면서요. 자, 이번에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걔가요, 어떻게 하냐면 주저를 해요. 헤스튼. 얘는 헤지테이트 하면 주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계속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전에? 그 묘기를 성공하기 전에. 그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박수갈채를 더 많이 받아요. 그가요, 한 번에 그 속임수를 해결했을 때 보다요. 자, 여기서 주저하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자, 결국엔 우리 긴장은 우리 즐기고 있죠, 우리가.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not only 기다리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 우리는 편안한 감정을 좋아하나요? 아니죠. 긴장감은 떨리고 이런 감정이잖아. 그래서 릴리 편안한이 아니라 긴장하는 초조한 nervous 이걸로 바꿔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갈채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합니다. 박수갈채가 아니라 감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다리는 것에 감상하기조차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5번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바꿔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우리 어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beforehand. 미리라는 부사고, 2번에 실패하다. 3번에 증가시키다, decrease랑 반이어죠. 4번에 주저하다. 자, 5번에 relief, 편안한을 nervous, 긴장된으로 바꾸셔야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풀이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